역병이 걸려서 아,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역병에 걸려서 몬데림 갔었어요. 몬데림 적당히 아무 데서나 시작을. 자, 뽑기를 봅시다. 일단 여기 건강 아무것도 없고 결격사항 없고 좀 불붙은 거 많고 특징 괜찮은 그런 좋은 친구가 뜰 때까지 보통 이 기술 쪽이 높으면 건강이 어딘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아니면 그 나이가 엄청 많거나 공격이 아예 없으면 습격을 방어를 못 하잖아요. 이게 약간 많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부정적인 그 무드 영향이 있을 거라서. 그래. 짠. 와, 완전 사방 뚫려있는데, 이거? 전기관활천이 너무 구석에 다 몰려있네요, 여기에. 3개가? 4개가? 와, 이거. 여기 되게 좋다. 근데 여기다가 짓고 살기엔 너무 외곽이고. 아, 위치 너무 안 좋다. 일단 급한 대로 여기서 농사 짓고. 딸기.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감자 생으로 먹어도 되던가? 감자로 해야겠네요. 감자로 하고 이 친구는 이름을 뭘로 할까? 친구는 문 달고 침대 만들고 이거 하나 해놓고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. 당장 먹일 게 필요한데? 아까는 딸기 덤불이 있었어서 처음에 그거를 먹였던 것도 생겼다. 여기 있네요. 이거 먹이면 되겠다. 아, 제작이 뭐가 필요하더라? 이 침대? 침대 하나 구해봐. 친구야, 여기 침대, 친구야. 짠.
아니네, 건설 맞나? 침대 맞나? 아, 맞다, 이거. 아, 요런 걸할 때가 아닌데. 유기가 필요한데. 숙여 보면 그냥 완전 망하는 건데, 바로. 맞아, 먹고. 아, 야행성 힘드네. 낮이라고 자꾸 그 마이너스 뜨고. 아무거나. 아마 이러면 제작이. 안 올라가네? 그러면, 이건 만들 수 있다. 아, 재료가. 몽둥이. 몽둥이, 목재. 됐다, 목재 만들자. 일단, 몽둥이를 먼저 만들고, 그러면, 제작이 2레벨이 될 거니까 안 되네. 그래, 이거라도. 제작. 제작. 몽둥이나 여러 개 만들어야 되나? 한 3개 만들면 이 근처 남다 없어지겠다. 이 친구, 와. 그래도. 와. 근데 강박증이 약간. 강박증이 약간 좀. 근데 너무 진짜 좋다. 얘는 푸석 같은 게안 되나? 푸석 안 되네. 이봐, 이거 만들란 말이야. 제작. 와, 진짜 안 오른다. 이거 몇 개나 만들어야 돼? 나무 아까워. 같이 막 올라가겠다. 무기상인 놓으면 다 팔아야지. 안 돼, 하나 더 해야 돼. 하나 더 해야 돼. 나무 아까워. 몽둥이는 뭐 등급도 없네. 해야겠다. 이거 몽둥이 필요도 없는 거. 마지막 보이던 건데. 이거 다 먹어버리면 이제 뭐 먹이지? 안 돼, 식중독. 그래, 일단 저장을 해두고. 이젠 사냥꾼이야. 이젠 사냥꾼이야. 이봐, 이게 뭐야. 어차피 식중독 온거 그냥 날고기 먹여도 되는 거 아닌가? 아닌가? 모두가 너무, 으아, 기분이 너무 그건가? 엄청 조건 주네. 이거는 그러면 의료용으로 해놓고. 아니, 토끼가? 고마워라.
고마워라. 아이 친구 식중독 왜 이렇게 느려. 와 식중독 너무했다 진짜. 먹는 것도 느리고. 와 이거 장난 아니네. 식중독이 뭐 3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더니 정말 심해졌네요. 원래 그냥 좀 이폭 느려지고. 야 뭐야. 아 광란 떴어. 야 기물 부시지마. 특히 작업 때 이건 안된다. 부품 들어간단 말이야. 아이고 우리 집안 물건 다 부시네. 아이고 아이고 이봐 이봐 시원해 시원해 이봐 이봐 이 집안 꼬라지가 보여. 네가 한 거야 네가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어? 어? 건설 잘 오른다? 약간 더 큰 거, 너 우리 말고. 오, 칠면 줘, 칠면 줘. 칠면 줘, 고기 한 번. 일어나, 친구야. 영종률이 너무 낮으니까 완전 바짝 붙여야 되네요. 어디가? 어, 좋아. 타격. 아, 좋아. 요리하고. 창고 필요한데? 창고? 다 상한다 물건들. 함정. 이 지금 함정이 있네? 오 있네? 아 제작 레벨 만들 수 있는 건가? 아 저거 제작 맞아? 여기 여기 이렇게 아 왔네 벌써? 나에게 옷을 주러. 없네 옷이. 옷 좀 갖고 오지. 옷이 없는데 이 친구가. 운반이 안 되는구나. 아 이 필요 없는 몽둥이들.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이 몽둥이들. 일단 이거를 집 안으로 들여놓고 조금 있다 온다 그랬지? 목재 으아 재료 얼른 함정 얼른 바빠 바빠. 좋아 이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도망을 다니면. 와 격투 왜 이렇게 쎄. 우리 마을에 합류하기에 나쁘지 않은 친구구나. 같이 대의를 동원해보지 않겠니? 와 뭐야 발도 빨라. 발도 엄청 빠르네. 야 사격 품씨 너무 안 좋아. 도망가 도망가.
아씨. 으아, 됐다, 됐다. 근데 가시 이거 일회용 됐다더니 진짜 일회용이네. 와, 너무한다. 오. 도망가. 함정 일회용 진짜 너무했다. 들어가. 문 닫히는 게 엄청 느려졌어요. 그래서 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그로 초기화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나더라 우리 집 물건들. 야, 내 모닥불. 아니 이제 곧 쓰러지실 분이. 그래 다 부셔 부셔. 잠이나 잘난다. 부셔라. 난 잠이나 잘난다. 아니 와, 야 화재 너무했다 저건. 일단 불은 끄고 귀하는 우리 콜로니에. 아 근데 위험하네? 같은 집에다가 놓긴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지. 어쩔 수 없지. 근데 와 이거 몽둥이들도. 얘 빨리 딴 데다가 옮겨야 돼. 급한 대로 여기를 얼른 만들고 여기도 옮겨야겠다. 얘가 지금 광란 일으키면 여기 있는 거 다 부실 텐데. 몽둥이 들고. 나도 똑같이 헐벗은 몸인데 이러지 말자. 으아, 먹일 것도 없고. 삼정 하나라도 꼭 있어야겠다. 너무 좋아요. 지금 당장 먹을게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장난감도 부셨고, 얘가. 장난감도 만들고. 왜 거기서 자? 얘 왜 거기서 자? 미치는 거 아니야, 이것도? 아직 이게 있으니까. 하루 동안은 괜찮겠구나. 됐어. 이제 이거를 여기에 두고 얘를 이건 내 거야. 이건 해체.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. 네 방으로 가자. 됐다. 내 집을 되찾았어. 쟤는 뭐 먹이지? 멧돼지. 뭔가 광란 뜨면 또 난리 나는데. 우와, 한 방에 잡았어. 뭐야, 짱인데? 어떻게 된 거야, 사격 7? 전투를 잘해. 뭐랑 방어 가시함정.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방어를 하면 여기 하나 딱 밟고 여기 하나 또 밟고 죽으면 안 되는데. 하여튼 그렇게 될 거야.
아, 여기 창고로 쓰려고 했는데. 어, 뭐야? 아, 마약. 마약 아니냐, 이거. 일단 정책을, 약물 없음. 그 다음에, 지금 와 있는 희귀 품상인 애들이 사주지 않을까? 저기요. 담배를 팔고 싶은데요. 안 사시네. 안 사세요? 네. 네. 손대지 말 의도로. 아, 시험장 이번에 패치되면서 일회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네. 한번, 아까 숙교 갔던 애가 한번 밟으니까 이게 그냥 없어졌어. 한 방에. 사라져버려가지고. 아직 상태 좀 괜찮을 때 멧돼지를 한 마리 더 잡을까? 가자. 저 위에 있었는데? 여기 있다. 얘가 명중률이 형편없어서 조금 바짝 숨어야 되는 것 같았어. 쫓아가, 쫓아가. 으아, 명중률 완전 형편없어. 좋아. 노축. 아직 괜찮지? 좋아, 좋아. 아, 딱 음식 다 먹었네. 여기 원래 창고로 쓰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오는 바람에. 음식만이라도 좀 놔둘 수 있을까? 아, 모두 제거. 식품만 해놓고. 운반, 운반. 어, 됐다. 밥만이라도 여기다가 놔야겠다. 어, 뭐야? 좀 가까운데? 이거 하나 부시고 가는 김에 멧돼지도 한 마리 더. 부품이랑 강철. 우와! 야호! 됐다, 일단 다음 습격은 좀 든든하다, 이제. 부품도 8개나 주네. 너무 좋다. 도망가. 으, 사격 진짜. 사격 진짜 별로야. 어, 안 되는데? 아, 이거 안 되겠다. 제거. 그리고, 이러면 수감자 전용이라고 안 뜨겠지, 이제? 어, 너 뭐니? 너 뭐니? 한 마리니? 이러면 복수 떠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? 아니야, 좀 무서울 것 같아. 뜨지 말고. 쇽쇽쇽. 어휴. 지금 저걸 잡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이 친구는 편식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왜 우리 편으로 포섭이 잘 안 되는지. 어, 밥 많다.
잠깐 이제 한 숨 돌릴 정도? 밥이 좀 많이 생기니까. 얘가 오면 여기를 다시 창고로 쓰고, 여기에 침대 두 개를 가비리 만들까? 일단 침대 두 개를 놓고, 방을, 멀쩡한 방을, 이렇게 운반이, 되는구나. 오, 잘 됐다. 감자도 슬슬 포악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얘네들 무기 살까? 무기? 와, 왜 뭔데 팔려고냐? 팔까? 와, 이거 저 친구를 동료를 팔아 넘기면 혼자 너무 힘들어. 그건 안 될 것 같아. 이름 안 바꿨네? 얘 뭐라고 하지? 혼자 시작하니까 얘 그냥 이름을 주인공으로 저장. 이런 좋은 기능이 버팔로는 너무 무섭고 지금 단공이라 역시 멧돼지밖에 없나 본데? 멧돼지가 그래도 한 마리 잡으면 음식이 4개나 나오기 때문에. 근데 먹는 입이 둘이라 생각보다 금방 없어지네. 코앞인데 그걸 못. 오, 좋아. 그리고 한 마리 더. 오, 웬일이야. 가자. 앞에 놓자. 이거 어차피 냉장을 안 해놓더라도 금방 먹기 때문에 3일 내로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네요. 3.7일간 보관인데 먹는 입이 둘이라 금방 사라질 것 같아서 딱히 지금 냉장고 없어도 될 것 같고. 감자 많이 자랐다. 감자 많이 자랐다. 어디가? 뭐 할 일 많아. 감자도 수확해야 돼. 여기 창고로 써야 되는데. 죄수실이라 지금 창고 써야 돼.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얘를 치우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 아래만 임시로 창고로 하면 되겠다. 아, 그래, 이런 방법이. 좋다. 나 먹을 거 많이 생겼다. 모닥불은 안 옮겨지네, 일로? 좀 먼데? 동선이 약간 좀. 감자 30일. 오, 좋아. 이거 상세 그 감자는 만들지 말고 고기만. 감자는 일단 그냥 보관을 하는 게 낫겠다. 감자 더 해야겠다. 좋다. 감자 좋다. 감자 오래가네. 재배. 아니야, 감자가 아니라 재배가 이제 오가 됐으니까 딸기로 갈아 엎어야겠다. 그러면 이제 냉장고가 필요할까? 응? 부품 아까 있었는데? 아이고, 이거 하나 더 쪼개고 부품을 먼저 들고 오자. 발전기도 지을 수 있겠다. 너무 좋아. 아니, 야, 고기 음식 먹고 오면 먹자 그냥. 이거 운반.
복수 본반. 아, 좋다. 오, 드디어 옷이 생기겠구만. 나에겐 까시암정이 두 개가 있는데, 이거, 보자, 우리 주인공이. 쟤네가 이렇게 됐지? 그러면. 야, 그만해, 그만해. 이리 와. 오, 와, 맞았다. 야, 죽이면 안 돼. 까시암전 1회용 너무한 거 아닌가, 진짜? 근데 안 죽네. 그래도 한정 두 개 밟았으면 최소한 쓰러질 줄 알았는데. 단단해. 야, 옷도 다 해졌구만. 옷도 다 낡고 해졌더만. 이렇게 단단, 아, 좋다. 벗겨. 이제 내 옷이야. 옷 챙겼다. 착용 강제. 옷 챙겼다. 이 친구는, 괴짜 천재의 질투심. 뭐냐? 괴짜천재가 좀, 얘가 멘탈이 엄청 금방 나간다는 뜻이라, 다 좋지만, 데려와서 치료해주는 걸로, 의학만 올리고, 바로, 놔줘야겠다. 친구, 치료해주고, 어딨어. 놔줘. 그냥 보내. 특성이 너무 그래. 특성이 너무 괴짜천재. 아, 요거 조금. 그리고 먹여 살릴 일이 두 개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. 친구가 의향만 이걸로 좀 올리고. 아이고, 그 친구 그거 해주다가 네가 큰일 나겠다, 야. 얘 놔줘, 이제. 이거 다 하고 놔줘. 여기 한 칸 더 이렇게 하고 이걸 막고 일단 몽둥이를 얼른 치워. 그리고 다시 막어. 아니, 먹을 것도 저기 있네. 이런, 괜찮아. 아직 배 안 고파. 그냥 자, 친구야. 안 돼, 도망치고 있다고. 어? 아, 안 되겠네. 이게 끝까지 쫓아오는구나. 안 되겠다. 아, 눕혀야 되는구만. 어쩔 수 없지. 야, 내 수감자 가만히 놔둬라. 이렇게 놔주려고 했단 말이야. 아, 얘는 포섭도 안 되고, 너, 우리 여기에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. 이렇게 자꾸 얻어맞기만 하고, 너 이럴 거야. 이거. 안 돼! 문을 얼른 달아줘야 돼. 에이, 이거부터. 달려. 달려. 아니, 거기다 제가 넣지 말고 문짝부터 달고. 그래, 얘도. 그리고 얘는 아, 놔주는 걸로 돼 있는데 포섭이 안 돼.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. 얘도 뭐 그렇게 좋은 게 좋네.
아, 가면 뭐야. 괜찮아, 얘는 놔줄 거라. 가면 괜찮아. 여기가 죽지는 않겠지? 야, 너 걸을 수 있으면 가라. 걸을 수 있게 되면 바로 가, 알았지? 와, 나무 엄청 부족하다. 나무. 우와. 걸을 수 있게 되면 얼른 가야 돼, 친구야, 알았지? 여기 문도 마저 달아줘야 되고. 문이 없으면 이게 바깥이라고 막 금방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. 뭐 가져오셨어요? 혹시 제플레이크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마약 필요 없었는데 마침 또 사주시네. 와, 드디어 돈이 생겼다. 이걸로 뭐하지? 옷 살까? 파카 이런 거, 바람막이나 파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야, 이거는 지금 목화 키우고 있으니까 이걸로 뭐든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. 아, 잠깐만, 밥? 안 돼, 밥 하나 남았잖아. 아, 괜찮구나, 감자 있어서. 감자 옮겨오자. 감자 옮겨와. 아, 여기 막아놨네. 이거 감자를 아까 없애놨는데 여차할 때 쓰려고. 지금이 그 여차할 때인 것 같으니까 감자를 그만 자. 야행성인데 밤에 자면 어떡해. 좋아. 감자도 10개 들어가, 고기도 10개 들어가네? 감자가 열량이 고기랑 똑같나? 어, 이건 열량 이런 게 없나? 애들 다 굶어 죽어. 근데 왜 식중독 걸리지? 감자가 별로니, 얘들아? 감자가 별로야? 어, 벌써?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직? 분명.